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공하고 보여줄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 생각에 기억되는 사람, 사랑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마움을 주고 받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쳐 지나간 사람이지만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제 기억 속에 최근에 있었던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사람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아시아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아나를 이용을 하면서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이용하면서 제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를 해서 어느 한 승무원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또 게시판 그리고 승무원 칭찬 글을 올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랬느냐고요?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오면서 제가 미국에 도착을 하면 전화를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불미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를 비행기에서 충전을 아무리 해도 충전기의 선 안에가 망가졌는지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오는 동안에 요즘에는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잭으로 할 수도 있고 USB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선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충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제 핸드폰에는 0%로 파워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을 배를 호출을 통해서 한 명을 불렀고 그 한 명한테 제가 상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하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대꾸를 하는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호출을 통해서 다른 승무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설명을 했죠. 제 핸드폰에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 충전기에 내 충전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충전을 꼭 해야지만 내가 공항 도착을 하는데 내가 지금 충전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에 지금 충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승무원조차도 마찬가지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대꾸를 했습니다. 순간 저는 화가 났죠. 왜냐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제 나름대로의 아시아나 항공의 등급도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대우하는 모습에 있어서 아시아나 항공도 속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승무원에 대해서도 더욱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가면서 어느 한 승무원을 그 끝에 승무원들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음식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하는 코너가 있죠. 거기에서 어느 한 승무원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한테 다시 한번 공손히 말을 했습니다. 참 집요하다고요. 기다리쌤이요. 집요하죠. 왜냐면 배터리 충전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무원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객님 몇 번 좌석이시죠? 앉아계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앉아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흐르는데 아무 대꾸가 없길래 아, 이 승무원도 별 볼 일 없구나. 앞으로 내가 아시아나 이용하지 않고 대한항공만 이용해야겠다. 뭐 순간에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가 됐는데 이 승무원이 손에 들고 온 것은 외장 충전할 수 있는 외장 배터리를 가져왔습니다. 외장 배터리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생겨서 그 외장 배터리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 역할을 하는 배터리죠. 저는 당연히 어떤 라인선을 가지고 있을 올 거라고 생각했고 저 마음속에는 승무원이 10명도 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승무원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들은 빌려주기가 싫은 거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 승무원은 저한테 두 가지의 충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충전잭을 가져왔고 하나는 외장 배터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순간 놀랬죠. 그래서 일단 충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전을 다 한 다음에 승무원을 부르지 않고 제가 직접 뒤에 일하고 있는 곳으로 충전기와 배터리를 가져가서 전달을 두 손으로 공손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어디서 혹시 구하셨나요?
제가 여러 승무원분들한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하셨나요? 라고 답변을 하니 아 물어보니 이 승무원 왈 본인의 외장 배러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몇몇 승무원들한테 또 물어봤는데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충전기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핸드백에서 자기가 꺼내서 외장 배러리와 자기의 충전기를 꺼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무원들 중에서 승객이 혹시나 돌려주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도 일을 하는 가운데서 미스해서 받지 못할까라고 우려심이 있어서 안 빌려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승무원 제가 내리면서 물어봤습니다. 30년 동안 아시아나를 타면서 제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칭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이름 석자를 아시아나 항공에다 칭찬을 올리고 싶은데 칭찬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겸연쩍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하더군요. 겸연쩍은 모습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시아나 항공 한국과 미국의 사이트를 통해서 게시판에다 승무원에 칭찬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승무원은 승급 심사에 있어서 굉장한 보너스 점수와 보너스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승무원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좋은 차를 타시는 게 호감 가는 모습일까요? 멋진 명품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게 호감 가는 모습일까요? 또한 명품의 핸드백을 들고 다니시면 호감 가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나면서부터 호감 가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겠죠. 자, 관상학적으로 태어나서 호감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미국 생활하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대화에 있어서 맞장구와 맞받아치는 대꾸가 있는 행동. 우리가 판소리를 하게 되면 판소리에서도 맞장구라는 게 있고 노래를 하게 되면 노래를 부르는 싱어 뒤에서는 댄스를 하는 댄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흥이 나죠. 모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리액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더 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호감을 받을 수 있는 특히나 마음이 닫혀있고 불신과 서로의 의심이 많은 외국의 이민 생활에 있어서의 같은 동포의 생활에 있어서 당신이라도 여러분이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은 맞장구입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있어서 적절하게 끼어들기를 잘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무대에서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만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화관 극장에 가서 무비티어럴에 가서 영화를 보고 계시는데 영화의 모니터만 뚫어지게 보게 돼요. 주변은 다 어떤가요? 어둡습니다. 연극을 보러 가거나 오페라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의 콘서트를 보러 가셨을 때 무대의 주인공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카메라만 의식하고 있죠. 주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 한 대를 두고 이 카메라만 스포트라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상대하고 대화를 하실 때 그 상대가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셔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대하면서 대화하시다 보면 상대는 뭐라고 느낄까요? 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 사람이 내 말에 집중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상대가 스포트라이트의 주인입니다.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해롱해롱 컨디션 제로 힘이 없고 에너지 다운 이런 말들 많이 하실 겁니다. 한약을 좀 먹어야 돼. 영양제를 좀 먹어야 돼. 칼슘을 보충해야 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에너지가 넘쳐서 에너제틱한 사람들. 항상
그런 모습 속에서의 그 사람들은 무엇이나요? 미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무엇인가 말을 하더라도 항상 억양과 톤이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말 속에 힘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가요? 주변에서 사람을 끌게 됩니다. 호감이 넘치는 그러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에너제틱한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궁금증과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누구한테 관심을 갖죠? 우리 때는 학창시절에 한 반이 60명, 70명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 주변에서는 2부제까지도 해서 60명, 70명이 한 반에 나눠져서 수업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노땅이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많은 학생들, 우리가 학원을 통해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수많은 대중 속에 있어서의, 무리 속에 있어서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어디언스 중에서 누가 되나요?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어느 기자, 어느 출판사, 어느 신문사, 어느 매체사의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나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을 들었을 때 임팩트가 있거나 이 사람이 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좋은 질문을 했던 사람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평생 기억에 남죠. 그 사람은 호감이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은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 항상 듣고 마는, 종교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의 설교를 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그런가 보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궁금증을 물어보고 해답을 얻고 하는 대화의 방식 속에서는 그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갖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귀여워해 줄 수 있고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을 충분히 더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질문이 많았던 학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다음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 반대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에 스피킹을 하고 있는 스피커의 입장에서 기억을 하는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기억을 해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억이 남고 호감이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는 내용도 있고 그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미국 생활에 지내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왜냐고요?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나의 캐릭터를 하나 심어주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모습. 누구처럼요? 아까 예를 드렸던 아시아나 항공의 한 여직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잠시 피해가 될 수 있고 잠시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행동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여직원 칭찬해서 아마도 승급심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나름대로 아시아나 항공의 등급이 높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잘했냐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나가시면서 도움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영상이 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효키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